강원도 내 고압 산소치료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강릉과 원주, 춘천 등 세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사고가 발생한 강릉 펜션 같은 농어촌 민박이 도내 5,639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 차원에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농민수당과 유사한 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인구 구성은 10명 가운데 2명가량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 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학생들의 상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피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어제 강릉과 원주 지역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 7명은 오늘도 고압 산소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한 학생 5명 모두 스스로 호흡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명이 의식을 회복했는데 1명은 걸을 수 있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도 짧은 단어 정도를 말할 수 있지만 2명은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학생들은 저희가 심리치료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PTSD라든지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많이 회복되면 제가 연고지 쪽으로 전원을 보낼 생각도 갖고 있고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치료 중인 학생 2명은 기도삭관과 인공호흡기를 단 채 인공호흡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들 2명이 치료나 회복 단계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학생 3명의 시신은 오늘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숨진 이유는 예상대로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국과수가 숨진 학생들을 검시했는데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을 훨씬 넘었습니다. 두 차례 합동 감식에서는 보일러 본체와 연통이 어긋나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40%가 넘으면 치사량으로 보고 있고요. 48%, 55%, 63%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과수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문서가 올 겁니다. 한편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사고 펜션을 점검했지만 소방과 위생, 수도와 관련한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스 경보기는 농어촌 민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3 학생들이 참변을 당했는데요. 일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도내 고압 산소치료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강릉과 원주, 춘천 등 세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곧바로 강릉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강릉 아산병원을 제외하고 고압 산소 챔버 치료가 불가능하자 학생 2명은 긴급하게 직선거리로 100km 떨어진 원주 기독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도내에서 고압 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 기독병원, 그리고 춘천 성심병원으로 세 곳에 불과합니다. 세 곳 모두 도내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가운데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 기독병원은 최대 10명이 함께 앉아서 치료받을 수 있는 다인용 챔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이번 사고처럼 환자가 누워서 치료를 받을 때는 최대 3명까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춘천 성심병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성심병원은 1인용 챔버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도 한 명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시간이 한 명당 평균 1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강릉과 비슷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안에 이제 한 명밖에 못 들어간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 받는 동안 이제 다른 환자가 또 생기게 되면 이제 마냥 거기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인근에 뭐 원주나 뭐 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그 헬기 등을 이용해서 좀 신속하게 이송하는 게 맞는 거. 1년에 춘천 성심병원의 챔버 시설 이용 환자는
30명 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춘천과 홍천, 인제 등 영서 지역과 춘천 근교인 경기 가평 펜션 업체 수를 감안하면 대형 사고에 대비한 고압 산소 치료기 시설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는 어제 강릉 경포 펜션에서 발생한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김한근 강릉시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수습대책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수습종합대책을 강릉시에서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의료와 장례 지원, 피해자 가족 구호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차원에서 국세 납세 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사고가 발생한 강릉 펜션 같은 농어촌 민박이 도내 5,639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농어촌 민박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릉 630개, 평창 610개, 홍천 522개, 인제 510개 순입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려는 목적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안전점검이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소홀하게 실시되어 왔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 차원의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얼마 전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농민수당과 유사한 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민수당을 도입한 곳은 전남 강진군입니다. 강진군은 지난 5월부터 농업인 경영 안정자금이란 이름으로 농민수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해남군도 내년부터 농민수당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산물 시장을 개방화했다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해남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후 농민수당 도입은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도 내년부터 시작해 2년 동안은 매년 50만 원씩, 2021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에서도 부여군이 농가들에게 내년 14만 원, 2020년까지 50만 원, 2021년부터는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최근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여론 확산에 나섰습니다. 농민수당은 생태와 환경 보존 등 농업의 공익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뜻으로 도입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농촌을 지켜오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담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농민수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농민수당 대신 소농 직불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입니다. 1헥타르 이하의 적은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65세 이상 농업인에게 다달이 2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강원도 내 농가 비중을 따지면 한 67.1% 정도가 소농인데요. 그저 직불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이게 뭐 사는 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이에 따라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관련 사업이 빠르면 오는 2020년부터 강원도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원주의 한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의 원화 모집이 거의 마감된 상태여서 아이를 보낼 곳이 없는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어린이집이 최근 학부모들에게 갑작스레 폐원을 통보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이 학부모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에 따르면 전 원장 A씨가 지난 2015년 강릉에 유치원을 설립해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아 감사에 적발됐고 이에 따른 소송으로 어린이집 대표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가해져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원주시가 2년 뒤인 지난 10월 이를 어린이집에 고지하고 두 달 안에 폐원 또는 대표자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는데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달라져 정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게 돼 운영난을 이유로 폐원을 결정한 겁니다. 학부모들은 갑작스런 폐원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처음 학교로 등을 통한 신입생 모집이 대부분 마감된 상태여서 갈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학기 입학이 다 마감됐어요. 추가 모집으로
아이들은 대기를 걸어놔야 되는데 일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당장 봐줄 사람이 없어요.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원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전원계획서만 내면 돼 폐원이 비교적 쉽게 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애꿎은 아이들 70여 명이 피해를 보게 됐지만 원주시가 사전 고지나 정확한 설명도 없이 원주 지역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낮아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며 답답해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고지를 해서 해야 할 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원아들한테 피해를 고스란히 책임 전가하고 자기들은 법대로 했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갑작스런 폐원에 당장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부모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출산 장려책이 공허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초중고 감사 결과 공개가 성비위 등 일부를 비공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도교육청이 감사 결과 198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1차 공개 때는 4,600건 가운데 중징계가 단 2명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198건 가운데 중징계가 34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인제 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를 불러놀고 술값을 소속 교사에게 전가시키고 지나친 음주로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 한 명이 정직 3개월, 한 명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21건에는 마약과 성비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전체 인구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내국인 기준 강원도 전체 인구는 1년 전보다 2천 명 감소한 1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18%인 27만 1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3천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춘천시의원 의정비 인상주민공청회에서 시의원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 춘천시의회가 의정활동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원규 춘천시의회 의장은 오늘 춘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여러 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춘천시의회 환골 탈퇴를 약속했습니다. 의정활동 발전 방안으로는 윤리강령 개정을 통한 겸직금지 규정 신설과 표결실명제 적극 검토, 회기일수 확대와 회계 중 출석률 공개 등입니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내놓은 방안인데다 강제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총파업에 맞춰 춘천과 양구 지역 택시도 내일 휴업에 돌입합니다. 양구군과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은 내일 새벽 4시부터 양구는 내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택시 운행이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휴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현재 최대한 휴업을 막기 위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고용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2018년과 2019년 강원경제 5대 이슈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해 월평균 79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지난해까지 109만 명을 유지했던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107만 명으로 2만 명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옛 여권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달책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고위 당직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한국당 중앙당 당직자 A씨를 지난 14일 소환해 최 전 사장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는지 캐물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된 최 전 사장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게 각각 2천만 원, 정문헌 당시 의원에게 1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